현대차 그룹이 제작한 사회공헌 다큐가 한 달 만에 3,800만 뷰 달성 기록을 세웠다. 중국 진출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인 디스커버리와 협업해 제작한 중국 내 사회공헌 활동을 주제로 제작한 영상이 이례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현대차와 기아 브랜드의 가치와 신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빛과 그림자를 따라라는 제목의 이번 미니 다큐멘터리 영상은 총 3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돼 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달 24일 티저 영상을 공개한 뒤 26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격으로 총 3편을 중국 디스커버리 채널, 현대차 그룹 SNS, 중국의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인 아이치, 빌리빌리 등 총 8개 채널에서 공개했다. 영상에는 현대차 그룹이 중국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인 산악화 방지 및 초원 복원 사업인 그린 무브, 소외계층의 교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드림 무브,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신기술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넥스트 무브 활동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냈다. 사실적인 일상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으로 유명한 사진 작가 왕징춘 특유의 담담한 시선을 통해 현대차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에 힘입어 다양한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이어가는 모습을 잔잔하게 담아내 이야기의 진정성과 영상미를 높였다. 영상들은 약 한 달 만에 조회수가 3,800만 회를 넘어섰고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 채널의 인터랙티브 반응도 10만 건을 훌쩍 넘었다. 영상 댓글은 대부분 따뜻한 이미지와 희망의 이야기로 가득해 몇 번을 봐도 감동적이다. 영상에 나온 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기원한다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가득했다. 또 현대차 그룹이 10년 넘게 이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 놀랍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깊어진다. 미래 기술인 수소에너지 기술이 기대되고 수소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 많았다. 현대차 그룹은 이번 다큐멘터리 영상이 중국 내에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현대차 그룹의 중국 진출 20년 역사와 14년에 달하는 장기적인 사회공헌 활동 성과도 재주목받고 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2008년부터 내몽고 지역 사막화 방지 및 초원 복원 사업을 시작했다. 두 번째 에피소드 드림 무브 활동은 소외계층의 교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특히 낙후 지역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꿈의 교실 프로젝트를 통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30개 지역, 직할시, 자치구 포함 내 83개 학교에 교육용 자재, 컴퓨터, 도서 등을 지원했다. 세 번째 에피소드 넥스트 무브는 현대차 그룹의 스타트업 지원 사업으로 로봇, 수소 기술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 분야와 장애인 재활 및 지원 기술,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친환경 기술과 관련된 착한 기술 분야에서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사업 공간 확보, 교육, 멘토링, 투자 연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현대차 그룹은 중국 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현대차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재원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